사진 기사 볼까요? 네. 오, 여기 뭐가 막 써있죠.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이런 거, 전자담배 이런 것도 안 돼요 라고 나와 있고요. 시험실 배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시험이냐. 여기 보면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네, 시험장 배치도라고 나와 있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게 바로 오늘이죠. 네. 진짜 얼마나 떨릴까요? 지금 이 시각 8시 7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수험생들 8시 10분까지는 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수험장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 MBN 기자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 한여희 기자, 지금 어딥니까? 네, 서울 용산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인 8시 10분이면 입실이 마감되는데요. 입시를 서두르는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와 응원 나온 후배들로 교문 앞은 여전히 북적이고 있습니다. 시험 시각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긴장되는 모습들도 보이지만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응원 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후배들의 힘찬 응원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능 대박! 대문 화이팅! 선배님들 화이팅! 이번 2025학년도 수능엔 총 52만 2천여 명이 지원했는데요. 전년보다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조금 줄었지만 졸업생 지원자 수 자체는 16만 1천여 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반수생과 재수생 등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학생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대를 노리는 수험생이 많아진 만큼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능 한파는 없지만 오후에는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어 우산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